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의 공연단을 초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민 끝에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와 함께 아세안 전통 민속 음악을 그 국악으로 편곡해서 연주하는 아세안 시나위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즐거운 관람하시기를 바랍니다. 시나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열려있는 개방성 이런 말처럼 저희 시나위 오케스트라는 이번에 그런 그 환대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변화무쌍한 그 다음에 자그마한 어떤 실내악을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이 음악을 소화해냈다는 점이 또 굉장히 저희 악단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너무 어색해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낯설어도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음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점이었고요. 뭔가 따뜻한 정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게 아마 이런 게 아시아적인 것의 특징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공통의 정신을 담았고 그것을 이번 편곡할 때도 좀 담길 수 있도록 편곡자들에게 좀 부탁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아세안 10개국의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와 한국 악기가 우리 거를 하니까 되게 유니크하고 되게 다이나믹하구나 이런 점들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걸 함께 편곡자들하고 상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러운 것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 시나위 오케스트라 사람들도 최대한 자연스럽고 어색함이 없고 또 과도한 현대음악 같은 그런 편곡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음악이라는 보편적인 언어 안에서 아세안 음악이 한국 악기를 통해서 들려줄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